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하나님께서는 정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40년 길을 가는데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모세 지도자를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시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는 조각목을 가지고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각목이란 나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곳은 광야입니다. 사막지대입니다. 나무가 여러 가지 흔치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막지대에서 유독 나무가 자라고 있는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몇 종류의 나무 가운데 가장 볼품없는 나무, 그리고 제목도 되지 못하는 나무, 가장 쓸모없는 나무, 사람들이 외면하는 나무, 가까이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가장 싸구려, 아무것도 쓸모없는, 다만 한 가지 땔감으로밖에 설 수 없는 이런 나무가 한 가지 있으면 바로 조각목이라는 나무입니다. 이 조각목 나무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나무입니다. 일종의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가시가 잔뜩 돋아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의 특징은 마음대로 가지가 뒤틀어져 있습니다. 마음대로 뻗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카시아 나무는 사막에 여기저기 드문드문 자랍니다. 앙상하게 자랍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잎도 그렇게 보잘것이 없습니다. 이런 쓸모없는 나무를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지명하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의 수많은 나무 가운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백향목이라는 나무를 가지고 지어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는 말 그대로 하얀 백색의 나무입니다. 그런데 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색의 이 향나무는 대단히 향기가 진동하고 나무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썩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벌레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무의 향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벌레들이 살지 못합니다. 이런 좋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실 때에 잣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독 오늘 하나님 집을 최초로 이 땅에 세울 때에 너는 조각목을 가지고 오늘 널판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무의 의미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무는 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무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나무는 역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후에 물어보셨습니다.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소경이 눈을 떠는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이것은 사람을 나무로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조각목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같은 조각목 같은 아카시아 같은 내 인생을 돌아보니 대단히 보잘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기피합니다. 가까이 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막에 어쩌면 한 그루 두 그루 자라고 있는 이 조각목 아카시아 인생은 나는 대단히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마치 황량한 사막에 그 뜨거운 태양 아래 폭염 속에 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외롭고 고독한 그런 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 같은 내 인생은 어떻습니까? 가시만 잔뜩 돋아나 있습니다. 안팎으로 돋아나 있습니다. 내면으로 찌르는 가시, 지금도 환경에서 온갖 것들이 나를 찌르고 있습니다. 가난의 가시가 나를 찌릅니다. 질병의 가시가 나를 찌르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가시가 나를 수없이 둘러싸서 나를 찌릅니다. 그 사람의 가시가 누구인가요? 내 자녀가 나를 찌릅니다. 내 남편이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있습니다. 내 아내가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전부 다 독설입니다. 나를 세워주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삶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이제는 제 인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눈을 감고 싶습니다. 현실을 나는 눈을 뜨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밤이 길어졌으면 좋겠다. 날이 밝아오는 것을 불안해하는 분들이 또한 있습니다. 이런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 사람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이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도 다 이 가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시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타의에 의해서 찌르는 이 가시가 내 몸에 사방 도단하 있습니다. 때로는 또 이 가시는 내게서 도단한 이 자아의 가시, 교만의 가시, 그리고 가식의 가시, 불평의 가시, 원망의 가시, 여러 가지 가시가 내게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때때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심한 사람이고, 나는 도대체 이제는 내 생애가 절망이며, 나는 이제 사막에서 이렇게 자라다가 난 죽을 것이야,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만약 조각목 아카시아나무 같은 그런 인생이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집을 지을 때 그 제목으로 바로 조각목 아카시아 같은 나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외면한지 모릅니다. 나를 버렸는지 모릅니다. 많은 가시를 난 가지고 있는데 나는 쓸모없다고 생각한지 모릅니다. 어쩌면 아카시아 자신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각목이 생각할 때는 나는 쓸모없는 나무야, 나는 제목이 아니야, 기껏해야 불 속에 던져지는 화목이 될 뿐이야,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게 오늘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행하셨습니다. 수많은 좋은 나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훌륭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배경에 좋은 사람, 많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조건이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나같이 쓸모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난 버림받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구별하셔서 나를 쓰시겠다고 제 목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자유로 교회를 나왔다고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없으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6장 15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각목을 가지고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워라 말씀합니다. 세우시기 위하여 나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우시기 위하여 제목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다 불러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유로 교회로 온 것이 아니라 배후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기억하신 그분이 나를 제목 삼으시려고 오늘 시간 나를 불러셔서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찾으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했습니다. 오늘 시간 일꾼 되는 여러분들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위기를 통해서 축복의 기회로 만듭니다. 바람이 불 때 여는 나릅니다. 바람이 세게 불 때 여는 더 높이 나릅니다. 비행기는 바람이 불 때 나르면 연료가 30%가 절감된다고 합니다. 돛단배는 바람이 있어야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환난의 바람을 타고 이 위기를 극복해서 하나님께서 행운을 잡는 오늘 시간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첫째는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카시나무 고집 불통의 가지가 사방 돋았습니다. 자아의 가지, 고집의 가지, 교만의 가지가 사방 뻗었습니다. 위로 뻗었습니다. 위로 뻗었습니다. 밑으로 뻗었습니다. 내가 뻗고 싶은데 다 뻗었습니다. 내 방법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명하신 순간 하나님은 그 밑둥지를 잘라버립니다. 무엇을 말씀하냐 하십니까? 넘어뜨려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작업을 하세요. 어떤 작업을 하십니까? 서시려고.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한두 번 넘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넘어질 때, 사업의 실패를 거듭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가 찾아올 때 나는 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질병으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이것은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하나님이 선택한 이 조각목은
반드시 제목 삼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는 밑둥지를 잘라서 넘어뜨립니다. 다시 말해서 죽여야 합니다. 그 죽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함께 선택된 사람은 육이 죽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욕도 죽습니다. 다 죽여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그대로 제목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이고 난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 가지치기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더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세상 곁가지들이 다 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좋았던 세상 것들이 친구도 끊어집니다. 세상 여러 가지 쾌락의 가지가 잘라져 버립니다. 점점 세상으로부터는 나는 때로는 세상 것은 멀리 떠나간 같이 나는 어쩌면 이 세상 속에 있는 이방인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여러분은 하나님부터 가까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껍질을 벗깁니다. 하나님 쓰시기 위해 이 껍질 벗기는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육의 껍질이 벗겨져 버립니다. 육의 모습은 점점 사라져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믿음의 모습만 남아있는 오늘 시대에 하나님 찾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쪼갭니다. 계속해서 쪼갭니다. 제목을 만들기 위해서는, 널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쪼갭니다. 이 쪼개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 내 교만이 쪼개졌습니다. 내 정욕도 쪼개져 버렸습니다. 육의 것이 산산이 쪼개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듬어서 대표로 밀어버리면 매끈하게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규격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사실 앞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실 때 아카시아 나무에는 가시가 제거됩니다. 가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옛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제목 삼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분명히 지명받았습니다. 택함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 집에 제목되기 위해서는, 내 가정에 제목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내 속에 있던 가시가 제거되어야 됩니다. 이 가시가 제거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나는 과거의 조각목 같은 내 인생이 과거의 모습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곁가지가 뒤틀렸던 가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수많은 가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나는 반듯하게 다듬어진 그런 제목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옛사람은 예수를 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내가 정과 육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난 새 사람은 거듭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이 어떤 가정이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그대로 창세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함 받았다고 성경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가정이 택함 받은 하나님 가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으라는 이 집에 내가 세워진 제목입니다. 그 제목 가운데는 아버지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내의 자리가 있고 남편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녀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널판으로 세워진 제목은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리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목 삼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각목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내 가정의 아버지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어머니 자리 이탈하면 안 됩니다.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 자리를 이탈할 때는 제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처음에 세우신 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생활에서 가족들을 항상 세워주는, 오늘 여러분 제목 같은 이런 아카시아 조감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서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오늘 이 조각목을 널판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집에 서시는 이 조각목 나무는 어떤 데 사용하시려고 만드셨을까요? 열왕기상 6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널판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집에 덮는 일에 쓰시기 위하여, 덮는 일을 위해서 널판을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습니까? 덜추는 가정이 있고 덮는 가정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조각목 같은 아카시아 같은 내 천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일꾼 삼으시고 제목으로 삼으셨을 때에 내 가정이 우선 덮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이 세상에는 네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 그리고 에로스, 필레오, 소토로게, 네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로스는 이성 간의 사랑, 필레오는
친구간의 우정, 서툴에게는 가족간의 부모와 자녀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예로서 필레오 서테르의 사람은 불안전합니다.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전부 조건부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성간의 사랑을 잠시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 조건에 맞지 않을 때, 내게 손해가 오고 내게 불이익이 닥쳐올 때 반드시 이성간의 사랑은 깨집니다. 그것이 바로 이혼이라는 것입니다. 필레오의 사랑이 있습니다. 친구 간에 아무리 우정을 이야기하고 의리를 이야기해도 내게 불이익이 올 때, 내게 손해가 닥쳐올 때 언제든지 이 필레오의 사랑은 깨집니다. 전부 자기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상대를 위한 사랑은 아닙니다. 나 중심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툴에게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아무리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해도 때론 이 자녀가 속을 썩일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평생을 내가 수고했고 내가 죽을 고생하며 내가 너를 이렇게 오늘날까지 내가 성장시켰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엄격하게 들여다보면 부모님이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조건부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했으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것은 반드시 조건부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가페 사랑은 자신을 위한 사랑이 아니고 이웃을 위한 사랑,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조건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지 않았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나도 모르는데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교회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헌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당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던지는 이 사랑은 분명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소금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때로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소금 되기를 거절합니다. 빛이 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소금과 빛의 공통점이 어떤 것일까요? 소금은 녹아야 맛을 냅니다. 소금은 녹을 때 자신의 형체는 사라져버립니다. 자신이 없어지면서 소금은 녹아서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녹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녹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녹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에게 당신이 녹아야 우리 가정이 살 수 있어.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녹아야 합니다. 그래야 소금은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빛이 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 자루의 촛불은 자신을 태우면서, 자신이 녹아지면서 빛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가정에서 소금 되기를 거부하고 녹기를 거부하고 내가 태워지기를 거부합니다. 심지가 타서 없어지면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우리는 헌신하지 않습니다. 항상 상대가 내게 헌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를 숨겨주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41장 16절에 보면 세 번째는 가려주기 위하여, 이 널판은 가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6절에 널판이 46개가 조각무로 만든 널판이 하나님 집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널판마다 규격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의 길이가 10규빗이요 그리고 광의 넓이가 1규빗 반이라고 했습니다. 46개의 널판은 나무질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46개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넓이가 똑같습니다. 두께가 똑같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6장 17절에 46개를 서로 연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집인 성도 여러분 가정, 하나님의 집인 오늘날 교회 안에 사이즈가 하나도 짧고 긴 것이 없습니다. 두껍고 얇은 것이 없습니다. 넓이가 똑같습니다. 오늘 이 모습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여러분 가정이 모든 가족이 똑같은 사이즈, 입에서 나온 말이 동일한 말이요, 생각하는 것이 동일한 생각이요, 모든 가정이 항상 화목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랑의 가정, 사이즈가 똑같은 우리 가정, 마음이 똑같은 가정, 마음이 합한 가정.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형상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순절 성령 역사가 120문득이 임할 때에 성경 강조합니다. 저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써니라. 이러한 가정은 진정 행복한 가정입니다. 부부가 마음이 합한 가정, 하나 된 가정, 세상의 부경을 다 누린 가정보다도 비록 나는 경제적으로 가난하지만 우리 부부는 가장 하나님께 환상적인 마음의 사이즈가 같습니다. 생각이 똑같습니다. 말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오늘 이러한 가정이 가장 행복한 천국의 가정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서로 연결해서 연합하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26장 18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 하나님 집에 성막을 늘 판을 세울 때에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26장 18절에는 남쪽에 늘 판을 세우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6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북쪽에, 북편에 또 늘 판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26장 22절에 보게 되면 서편에 늘 판을 세우라, 남쪽과 북쪽과 서쪽에 늘 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동쪽에는 왜 안 세웁니까? 동쪽에는 유일하게 하나님 집에 문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 문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과 북쪽과 서쪽에서 이 널판들이 둘러싸서 써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복음적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다. 바로 이 문은 하나님 집에 이 문은 들어오는 사람마다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 이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그들에겐 영생이 있습니다. 이 문을 들어온 사람마다 죄사함이 있습니다. 이 문을 들어온 사람마다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문을 생명의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 바로 내가 문이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널판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연합을 했습니다. 우리 화강교회가 이런 귀한 성도들로 둘러싸여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것들, 널판들은 문을 중심으로 해서 서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조각목의 비밀이 어떤 것이냐면 아카시아 나무를 제가 소개했습니다. 이 조각목 나무는 볼품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만지면 가시만 잔뜩 돋아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바로 이 조각목 나무가 우리 예수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33세까지 계셨던 우리 예수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예언된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까지 33세를 일기로 사신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흠말 것이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으며 그리고 멸시를 받아서 버림받으어 사람들이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각무나무가 바로 그렇습니다. 고운 모양이 없습니다. 풍채도 없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멸시를 받았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둘러싸인 이 널판들이 바로 어떤 나무입니까? 바로 조각무 아카시아 나무인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있을 때 그들의 모습과 주님 모습이 너무나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을 닮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 몸에는 온갖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어떤 것인가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손과 발에 못으로 찔리셨고 옆구리 창으로 찔리시고 머리에 온갖 가시처로 찔리셨습니다. 그들 온몸은 우리 주님 몸은 가시로 잔뜩 찔린 모습이었습니다. 내면적인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많은 가시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늘 반대하는 제 목대로는 반드시 우리 주님을 닮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집에 제목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널판에 대한 의미는 따로서요, 세우고 덮어주고 가려주고, 오늘 이 세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 되십시오. 가족들을 서로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덮어주세요. 그리고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46개의 이 널판, 조각목 널판 밑에 은으로 만든 받침이 있습니다. 은받침. 은은 보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26장 29절 말씀의 결론을 보게 되면 46개의 이 널판을, 조각목 가장 천한 아카시아 나무들을 다듬어 놓으시더니, 한 제목 삼으시더니 하신 말씀이 따라서요, 금으로 싸라. 금으로 싸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나무는 천한 나무 중에 나무인데 하는 금으로 싸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합니까? 내가 내 몸에 잔뜩 가시가 돋아있던 나를, 세상에 천대받던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쓰임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더니 나를 다듬어 놓으셨는데 가시가 다 제거되고 반듯하게 내가 제목을 다듬어 줬더니 금으로 싸신 것은 뭘 말씀하냐면 이 지상의 가장 최고의 보물은 금입니다. 완전히 금덩어리로 싸버렸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세상에서 내가 가장 아끼는, 가장 사랑하는 보배 중에 보배, 바로 그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널판 같은 그런 모습의 아카시아 같은 인생이라도 다듬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십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하나님 쓰시는 제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말고,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가시가 있달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거시키시고 여러분 가장 귀한 자리에 오늘 하나님 성전에 제목되는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